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자, 분양 올림픽 6회. 오늘 촬영하는 날이 스승의 날인데요. 예전에 주영남 소장님께서 평생교육원에서도 강의도 많이 하시고 또 오프라인에서 많은 수요자들 만나서 강연회나 세미나를 개최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직접 못 만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은 약간 스승이나 선생님 같은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그런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소감을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이 그립습니다. 예전에 그 작년까지 자주 뵀던 분들 근래 들어서 못 뵙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도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꾸준하게 다시 오프라인 세미나를 열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많이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단점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순차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다시 뵙고 있어서 참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오늘이 5월 15일이어서 다른 때 같았으면 이게 케이크 같은 거 많이 갖다 주시고 하는데 케이크로 얼굴 막 던지고 그러시는 잘 피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게 없어갖고 좀 아쉽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70-6888로 지금 신청하시면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신청을 하셔서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새로운 주택시장의 이 트렌드 발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소감 말씀 해달라 했더니 뭐 홍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사명이자 책무이자 제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미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702-6888 02-702-6888 02 그거 빼주시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잘못 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가끔 뭐 그 해외 번호 잘못 눌러가지고 큰일 나죠.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다양한 방법이 있어가지고 카카오 선물하기도 있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 안 오는 거 자체가 별로 감사의 표현이 적었던 것 같아요. 강의에 조금 더 질을 높여서 다음 뭐 내년 15일에는 받을 수 있도록 강의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6회 출전 선수가 요즘에 가장 시끄러운 지역이기도 해요. 뭐 뜨거운 학범자. 그 뭐 화재의 지역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격분을 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요. 6월에 분양을 앞둔 뭐 RC4블럭이라고 합니다. 금강 펜테리움인데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직 단지명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검단신도시 RC4블럭에 지어지는데 금강주택에서 짓기 때문에 뭐 금강 펜테리움 브랜드를 달고 나올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57.18:1이라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로 마감이 되었던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의 바로 서쪽에 새롭게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개호가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한 483세대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1000세대를 계속 강조해왔으니까 1000세대가 기준이죠.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몇 회차 들어갈수록 1000세대 미만 단지들이나 뭐 현장들을 소개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좀 계속 점점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어떻게든 패자부활전에서 이렇게 살려주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자꾸 이제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좀 소개될 단지들이 요 정도 규모나 조금 더 작은 규모도 계속 들어오지 않을까 약간의 예측을 해봅니다. 뭐 그런 것이 없지 않아 깔려있겠는데. 근데 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제가 분석하는 그 논거는 전혀 이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100% 납득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상복합용지 483세대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또 64실 별도로 공급이 됩니다. 우리 항상 부가세 별도로 받아야 되듯이 그렇죠. 오피스텔 별도. 그래서 RC4블록만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는 사실 좀 작은 규모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중요한 점은 바로 동쪽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가 이미 447세대 분양을 이루어놓은 상태다라는 것이죠. 동일 건설사가 거의 뭐 길 하나만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에 나란히 들어서기 때문에
거의 하나의 동일 단지로 취급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럼 네. 도합 오피스텔까지 했을 때는 1000세대 이상이 되는 것이죠. 충분히 규모로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 이렇게 제가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림을 막 만드시는 거 보니까 창작혼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검단이 워낙 뜨거운 지역이다 보니까 약간의 뭐 민원도 그렇고 약간의 걱정을 하는 거고 약간 좀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기존에 있었던 모습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는데요 좀? 지극히 객관적으로만 평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조금 이상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객관적이라면은 예. 뭐 점수로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도시에 새롭게 네. 아파트가 들어설 때 여기는 뭐 레미안 단지가 뭐 어떻게 됐다 네. 라고 하면서 아파트 브랜드가 그 지역의 대명사가 되는 그런 결과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금강 펜테리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브랜드 아파트가 하나의 대단지처럼 이제 군집을 이루게 되는 그런 효과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규모 점수는 네. 동메달 6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붙어있지 않았으면 네. 제가 5점만 주려고 했는데 네. 동메달 6점으로 후한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한 점수라고 하니까 6점 주시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박한 것 같은데 6점은 굉장히 후한 점수 조금 더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입지 네. 이 정도 규모면? 저는 어떤 회유와 네. 압박에도 불구하고 네. 객관적으로 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 좀 두렵지 않으세요? 네, 지금 검단 같은 경우는 교통 입지의 중요성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검단이 교통망이 좀 열악하다라는 평가들이 뭐 많이 시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 예. 또 최근에 GTX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소외가 됐죠. 예, 이슈화가 되고 있어서 선별적으로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지역에 대해서 그 교통 입지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점이 뭐 현재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근데 차후에 인천 1호선 이제 연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2020년 11월에 착공이 돼서 현재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만 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천 1호선 연장선이 검단 신도시 전체를 아우를 정도로 이 교통 기능이 탁월하진 않다라는 것이죠. 네. 검단 신도시 내에서도 1호선 연장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단지가 한정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늘 정확하게 노선이 어디로 지나가는지를 보고서 앞으로 뭐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101 정거장은 그 원당동 인천 북부지원 부지 인근 바로 이 101 정거장이 금강 펜테리움, RC4블록에 새롭게 들어오는 금강 펜테리움과 상당히 가깝게 있는 네.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102 정거장을 지나서 마지막 103 정거장, 3개의 정거장이 만들어집니다. 검단 신도시의 2단계 지역 안에 네. 네, 들어오게 됩니다. 불로동의 마지막 그 103 정거장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 신도시나 뭐 서울 수도권 주변 지역들 보면은 하남 미사도 그렇고 또 동탄도 그렇고 이 정거장이 있는 곳에 따라서 편차가 정말 심하게 심하더라고요. 예.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들이 우려를 했던 것보다는 뭐 상당 부분 양호한 예. 것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단 신도시 교통 노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이 좀 더 풍부하게 필요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예. 거기에 맞춰서 메달 색깔도 좀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RC4블럭 금강 펜테리움 교통 입지는 은메달 그리고 점수는 8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네. 이것도 안 드리면 혼날 것 같아요. 네. 인천 1호선 2024년 개통 이후에 네. 1호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각각의 그 신도시 1단계 지역, 2단계 지역 분명히 이제 격차가 나타나게 된다. 그 부분에서 그 금강 펜테리움은 1호선에 상당히 가깝게 있는 그러한 단지로서 뭐 충분히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참고로 2호선 라인이 지금 서쪽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 서쪽 남북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 검단 신도시 내에서도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3단계 지역의 서쪽에 치우친 일부 단지에 좀 국한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도시가 다 전철의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면밀하게 항상 지도 펼쳐 놓으시고 노선도 보시고 나는 어디로 들어갈
들어가야 할 것인가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추가적으로 인천 지하철 2호선을 독정역에서 불로동으로 추가로 연장을 해서 차후에 1호선 연장선과 서로 맞닿게 하는 연결시키는 작업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비타당성을 확실하게 통과하지는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너무 이것을 이미 정해진 것으로 기정사실화해서 예단은 하시지 않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보수적인 투자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 이게 만약에 연결되면은 점수 몇 점으로 주실 수 있나요? 연결이 된다면은 꽤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8.5점. 8.5? 예. 금메달 못 넘어가나요? 왜냐면, 네. 왜냐면, 네. 그 안에서의 이동은 조금 더 편리해지겠습니다만, 네. 사실 그 전철망이 갖고 있는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 그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은 더 좋은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과 바로 가깝게 연결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텐데, 사실 검단 신도시 그 7만 5천 세대가 입주한 이후에 인구는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 많은 인구가 콩나물시루 같은 그 전철에 이제 몸을 싣고 어디론가 서울 뭐 도심지로 뭐 강북에는 이제 마포 같은 지역으로 혹은 뭐 강남으로 또 이동을 네. 하셔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주 높은 점수를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GTX가 들어오면 GTX가 들어온다면은 그러면 이제 금메달 그쵸.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아쉬운 거죠. 네, 그러니까 검단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그 고민들하고 아우성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검단에 청약을 받아 놓은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네. 빨간띠 밀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이 참고하실 게 검단에 GTX가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뭐 금메달 수여를 네. 한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고 열심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지역적인 거를 떠나가지고 뭐 그 정도 세대 수라면은 교통이 개선돼야 되는 거는 좀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사진 찍은 거 보면은 깜짝깜짝 섬뜩하더라고요. 사실 7만 5천 세대라는 것은 단순하게 숫자로 얘기했을 때보다 나중에 실제 신도시가 다 조성되고 입주하는 시점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세대수, 거기에 이제 곱하기 몇이 되는 인구를 수용하려면 다른 곳보다도 더 많은 교통망의 확충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은 좀 도외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검단이 사실 평가가 배드타운이라는 평가가 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예민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그 RC4블럭 금강 펜테리움 주변에 뭐 예. 직주 근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근접하다라면은 그 교통에 대해서 뭐 지금은 좀 불편하더라도 그래도 다행스러운 여건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직주 근접은 어떤가요? 예. 일단 아쉽게도 검단 신도시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네. 자족 기능이라고 하죠. 그 자체적인 뭐 대형 업무 시설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결국은 뭐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인천에 뭐 일부 편중된 더 도심지로 나아가야 한다라든지 이런 뭐 상황밖에는 연상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RC4블럭 금강 펜테리움이 조금은 다른 단지보다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네. 전체 검단 신도시 내에서 1단계 지역과 2단계 지역에 각각 그 차후에 전철이 들어오는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역에 밀집하게 되는 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네. 이 RC4블럭이 바로 그 상업지역 그 밀집지에 새롭게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25년에 예정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까지도 충분히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그 법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왔다 갔다 네. 편리하게 뭐 그쪽에 이제 거주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검단 신도시 내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유리하지만 네. 검단 신도시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는 좀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서
동메달 중에서 그래도 조금 윗등급인 6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우리 그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제가 뭐 두려워서 이렇게 네. 뭐 부연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댓글 좀 두렵지 않으세요? 두려워서 그런 거 같은데. 두려워서 그런 네. 것은 아니고요. 네네네. 네, 네. 저희가 수여하는 동메달은 네. 상당히 가치가 높습니다. 일단 분양올림픽에서 거론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쵸. 그래도 시청자들께 실거주 대상의 아파트로서 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마 위에 올려놓고 또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동메달이 절대 낮은 등급이 아니다라는 거 꼭 네.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캘린더 이렇게 보면은 그 중에서 그래도 저희가 이쪽 정도면 그래도 다뤄도 되겠다 하는 정도로 가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검단이 뭐 자족 기능 이런 것들 보면 워낙 자족 기능을 갖춘 지역들 판교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 아쉬운 게 솔직히 좀 있죠. 사실 신도시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와 이제 바로 비교를 하는 것은 좀 어렵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뭐 배드타운이나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교통 부분이 개선돼야 네. 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계속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가격을 평가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좋을 것 같아요. 예. 모집 공고 발표 전이라 역시 예상 가격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래도 근사치를 계속 뭐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예측했던 네. 가격들이 네. 실제 모집 공고 발표 후에 크게 뭐 오차는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주용남 상한제. 그렇죠. 주용남 일명 주용남 상한제 네. 잘 시장에서 네. 예, 돌아가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이유가 네. 굉장히 비슷한 입지에 동일건설사의 그 아파트가 뭐 5월 초에 이미 진행이 돼서 네. 가격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거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RC 3블럭 금강 펜트리움 더 시글로의 가격이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4억 7,100만원에서 4억 8,0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3.3제곱미터당 약 1,400만원 수준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RC 4블럭도 이 비슷한 가격대에서 분양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분양가가 계속 상승 추세인데 검단도 예외는 아닌 거네요 지금. 그래서 3.3제곱미터당 1,400만원 수준이라는 게 이게 예. 경쟁력이 있겠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어떤 의견이 있으세요? 사실 수도권을 좀 확대해서 다른 네. 지역과 비교를 해보실 필요도 있겠고 그쵸. 또 검단 내에서 뭐 인접 지역이랑 비교를 해보실 필요도 있을 텐데 지도를 넓게 펼쳐놓고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동탄역에 네. 최근에 분양이 됐던 디에트로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34평형이 4억 8천 정도였다는 거죠. 네. 직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동탄역에 근접해 있는 아파트가 이 검단 신도시에 새롭게 분양이 되는 아파트와 분양 가격이 유사하다면은 네. 시장에서의 선택은 아무래도 동탄역 쪽으로도 기울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아쉽습니다만 근데 이 검단 신도시 내에서 살펴보시자면은 RC 3블럭의 펜트리움 더 시글로의 청약 경쟁률이 이미 57.18:1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정도의 경쟁률이라면은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되고도 남을 정도의 가격이다라는 것이죠. 늘 뭐 이 자산시장에서 가격은 시장에 물어보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아파트랑 비교를 해본다면은 2017년도에 입주한 그 인천 2호선 독점 역세권의 검단 SK뷰가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네. 지난 4월에 5억 7,300만 원의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고 네. 그리고 현재 매도가는 뭐 6억에서 7억 사이 정도 됩니다. 아마도 검단 신도시에 지금 분양이 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34평 기준으로 이 정도의 시세는 충분히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은 한 3억 5천 정도로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RC 4블럭의 그 예상되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당첨이 되신다면은 그래도 최소한 1억에서 좀 많게는 2억까지의 그 시세 대비의 차익은 확보를 한 상태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되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검단이 과거에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그 수식어가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렇죠. 언더테이커 나오는 그렇죠. 그런 툼스톤. 누군가 지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느낌이 들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지금의 시세가 이 정도라면은 상당히 시장력은 뜨거울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뜨거운 게 엄청난 그 휘발성을 보이고 말 것인지 아니면은 그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이제 뭐 주택을 마련하시는 분들에 그렇죠. 대해서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그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늘 주의하셔야 될 것이 뭐 비단 검단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뭐 서울 수도권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서울 수도권 웬만한 곳은 뭐 청약을 진행을 해서 완판되지 않는 곳이 없고요. 뭐 재고주택도 웬만한 데 다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전반적인 상승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뭐 시장이 꺾이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가서 오히려 원래 갖고 있었던 그 내재 가치라고 하죠. 그 본질 네. 가치에 따라서 엄청난 가격 변차가 그때 가서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제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되겠는데 검단 신도시가 7만 5천 세대라는 거 그걸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물량은 사실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도 부담스러운 물량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단지 내 그 단지별로 가격 편차는 다른 곳보다도 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래서 앞으로 대대적인 지금 잡혀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대대적인 개발 계획이라든지 대대적인 교통망의 확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근데 사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긴 힘들기 때문에 네. 지금의 추진 중인 계획으로 봤을 때 믿을 것은 1호선 연장 그 역세권에 가깝게 있는가 가장 확실한 선택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놓고 선택을 하셔야만 차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단지가 내 것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단지들은 지금 매겨지고 있는 그런 가격 정도가 거의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가격 편차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RC 4블럭은 7억에서 약간 더 상승할 여지가 있는 입지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매달은 은매달에 7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은메달 최고점이 8점으로 알고 있는데 7점 주니까 좀 뭔가 약한 느낌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더 이게 드릴까? 네. 좀 여러 가지 고민도 하면서 네. 막 제가 신경 쓰진 않습니다만 지금 말을 끄는 거 보니까 지금 뭐 약간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역시나 뭐 긍정적인 전망하고 네. 그래도 보수적인 관점 그렇죠. 동시에 갖고 있는 거 같긴 합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말을 끊고 부연 설명을 자꾸 하시네. 검단을 바라보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수도권을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그 우열을 가리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지역에 갖고 있는 장점은 장점대로 단점은 네. 단점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수요자들을 위한 그런 그렇죠. 방송이다 보니까 네. 뭐 그건 항상 좀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네. 뭐 성향이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역시나 전철역 뭐 역세권을 강조를 하시는 것 같고 네. 또 직주근접 얘기하는 거 보면 일자리를 계속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에서도 뭐 주택시장도 주택시장인데 또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이나 이런 시장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그 지하철역이나 역세권 또 업무 지역하고 있는 곳만이 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게 경쟁성이 있지 자꾸 시장이 과열되다 보니까 좀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그래도 화랑시장들 보면은 뭐 강남권이나 여의도나 뭐 광화문일 때 그 노선에 있는 서대문이나 마포 이 지역 같은 경우가 그나마 조금 괜찮은 시장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 외적인 지역도 너무 과장된 광고나 너무 뭐 연계성이 좀 떨어지는 역세권을 강조하는 그런 시장들도 많다 보니까 좀 초점을 잘 갖고 포인트를 잘 보고 오피스텔이나 주택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진정한 역세권 입지다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죠, 사실은. 요즘에 역세권이 또 700m까지 늘어났잖아요. 예전엔 쳐주지도 않았었는데. 그죠? 네. 그래서
그 역세권의 바운더리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고 갖다 붙이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역세권, 뭐 역세권 거리가 5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한 1분에서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역세권이 그래도 경쟁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내려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커피를 다 마실 수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렇죠. 예. 한 3분의 1 정도 마시면 집에 도착해 있어요. 그렇죠. 그 출구에 나와서 음악이 나왔는데 음악 두 개 들으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 정도? 그렇죠, 그렇죠. 예, 딱 한 곡. 예. 예, 그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도시아경제 그 본사가 있는 마포가 사실 대표적인 지역이죠. 마포 서대문 이쪽. 우리 공실이 없어요. 식당 찾아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기도 전철역, 저기도 전철역. 네. 좀 대표적인 예시로 사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또 이제 가격 분석을 할 때 좋은 가장 잘 이해가 되고 단순하면서도 앞날을 예측하기에 이게 유리한 도구 중에 하나가 전세가율을 통해서 살펴보는 네. 방법인데 네. 네. 중요한 점은 각 시도별로 전통적으로 아, 이 지역은 통상 전세가율 몇 퍼센트, 이 지역은 또 몇 퍼센트 다 편차가 있다는 얘기죠. 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서울은 50%에서 60% 정도의 전세가율, 네. 그리고 인천은 좀 더 높습니다. 70% 내외로 전세가율의 편차를 보이는데 지금 먼저 이 새 아파트가 좀 조성이 된 방화지구를 보시면 전세가율 70%를 지키는 것이 살짝 좀 불안불안한 그래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네. 검단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사실 어떤 단지들은 이 전세가율 70%에서 많이 벗어나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단지를 차후에라도 평가를 하실 때 전세가율 70%를 기준으로 해서 너무 벌어져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매가 전세가가 너무 벌어져 있다. 이러한 가격 구조라면은 좀 다시 한번 보시고 가급적이면은 더 그 가격 격차가 적은. 근데 그 가격 격차가 적은 단지가 거의 10중 8구는 여기서 가까운 곳일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찬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건축 주말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그래서 검단시 신도시 전체적인 시세 전망이라든지 뭐 거시적인 분석이나 뭐 전세가율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검단이 지금 논란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분양권 전매 그렇죠. 얘기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검단의 안 좋은 이미지를 줬던 게 사실 썩 괜찮은 지역이거든요. 이런 그 분양권 전매 때문에 지역을 조금 폄하하는 그런 얘기들도 왕왕 돌기는 했거든요. 네. 특히나 이 제도 변경 때문에 혼란이 좀 많았었던 것도 사실이고 네.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일부 불법 전매 문제들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큰 문제로도 그렇죠.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검단 신도시가 좋은 이미지 또 안정적인 그 실수요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되는데 약간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논평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것을 이제 시장 교란 행위라고 하죠. 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괜히 이제 선의의 피해자도 생겨나는 그렇죠. 상황이었고 네. 그냥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실거주 수요에서 이 검단을 바라보셨던 분들이 괜히 도매급으로 좀 안 좋은 시선을 받기도 했고 그럼요. 네. 참 억울하고 그 안타까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검단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몇 년간에 이어져 왔던 부동산 시장의 규제가 계속해서 그 변경된 규제들이 이 검단을 통과하면서 혼란스럽게 됐던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헷갈리던데 막 이랬다가 갔다 막 이렇게 설명드리기 앞서서 제가 제대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정도로 많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녹화본 올라갈 때 또 바뀌는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다시 네. 자막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큰 줄기만 잡아드리자면 네. 이 전매 제한과 관련해서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이 2018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또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네. 공공택지이자 투기과열 지구인 것이죠. 그래서 분양가격의 그 수준에 따라서 최단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의 그 전매 제한 기간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통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거주 의무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분양이 됐던 우미림 파크뷰라든지 예미지 퍼스트포레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100% 이상이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이런 경우에는 거주 의무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부분은 이 두 개 단지는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됐는데 혹시라도 앞으로 분양이 될 단지가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면은 이 거주 의무가 따라붙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모든 단지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별로 어떠한 제도가 적용이 되는지 그때그때마다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던, 지금은 좀 많이 뭐 해소가 된 것 같긴 한데요. 이 분양권 거래 관련해서 뭐 다운 계약도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다운 계약 우습게 보실 게 아닌 것이 매수자, 매도자 모두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양쪽 단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탈루된 세금에다가 엎어서 가산세까지 무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운 계약을 한 그 매수 당사자는 내가 비과세의 조건을 혹은 뭐 양도세 감면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거 잘못 시도하다가 네. 정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그걸 부추기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네. 이제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건전한 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그 뭐 장관이 바뀌거나 그러면은 어떤 성과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시기가 예.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는 정말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진짜. 그래도 뭐 이 검단 신도시가 저 개인적으로는 미래적으로 봤을 때 아마 주영남 소장님도 평가를 하면서도 이 방송 찍기 전에 뭐 교통망이 확충되고 그러면은 좋은 지역이라고는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방송을 하고 또 객관적인 평가, 지금 현재 평가를 해야 되니까 또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우려를 가려야 되니까 네. 이거 점수 예전에는 되게 재밌게 하시더니 지금은 매달 할 때 고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고뇌에 쌓여 있습니다. 네. 매달 정리 한번 해보셔서 그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합성 한번 부탁드리겠고 또 안 하지 막 돌아가고 그럴 것 같은데 네.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아 오늘 그걸 안 했네요. 내가 그러니까 너무 좀 진지하게 한 것 같아요. 네. 한번 우리 검단 신도시 청약을 이미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 또 네. 앞으로 준비하고 계신 분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도시아 경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돌리셔야지 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좋은 정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메달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메달 색깔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규모 부분 네. 동메달 6점 그리고 교통입지 네. 동메달 8점 직주근접부문 동메달 6점 그리고 가격 평가는 은메달 7점으로 최종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훌륭하고 준수하죠. 이 네, 이 정도면은 실거주자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교통 GTX가 개통이 되고 조금 더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주영남 소장님께서는 그 금메달도 볼 수 있는 그 교통이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검단도 썩 괜찮은 지역이다. 그래서 분양올림픽에서 좀 다뤄봤다라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많이 나눠봤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적인 단지들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분양올림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